6.1 지방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움직임이 분주한데요. 3파전으로 치러지는 전남도지사 선거를 살펴봅니다. 보도에 성정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는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호남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선 패배의 상실감이 남아있지만 호남이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도록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도민 숙원 사업인 국립의과대학을 반드시 유치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직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또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우리 도민들의 한 번 더 선택을 받고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로 이렇게 출마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과거 전남은 정치에 매몰돼 있었다며 이제는 삶이 우선되도록 도민이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후보는 전남이 소외와 낙후를 넘어 소멸 단계로 가는 것은 청년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자동차 산업과 의료 산업 그리고 해양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7년간을 독점하고 독주해왔던 민주당이 4년 더 그걸 연장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고 변하겠습니까? 오래 했다가 아닙니다.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뭔가가 자극을 받고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 민점기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막아 비틀거리는 지방정부를 바로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 후보는 소멸위기에 있는 전남을 위해 청년과 농수축산업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하청 노동자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정 기업, 대기업 편드는 정치보다는 노인, 사회적 약자, 여성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편드는 정치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땀 흘려 일하는 도민들의 땀이 빛나도록. 대통령 선거 이후 치러지는 첫 지방선거.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전남에서 변함없는 지지가 이어질지 아니면 변화의 바람이 몰아칠지 이제는 유권자의 선택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